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인수분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당식을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요걸 정리하면 이게 나와. 이렇게 하나의 당식을 두 개의 당식의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걸 얘를 바로 인수분해라는 거야. 인수분해. 그럼 이건 뭐냐? 전개다, 전개. 풀어주는 거. 전개. 이쪽으로 하는 건 인수분해. 알겠나? 이게 인수분해라는 거지. 인수분해하는 이유는 2차식에서 x의 값을 찾는 것보다는 1차식에서 x의 값을 찾는 게 나아. 그래서 인수분해의 목적은 결국 어떤 차수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x의 값을 찾아내려고 인수분해라는 거를 만들어냈다 이거지. 자, 대표적인 형태가 유도 과정에 대해서 조금 기니까 오늘 용어 정리만 해보자. 여기까지 하자.